자, 이제 스타 하나 디트를 시작할 건데, 앞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송민준 가수가 입장하게 되면,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게 되면, 여러분도 정말 많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와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고 맞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가수들끼리가 서로서로 그 팬들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응원해 주는 따뜻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서로서로에게 좋습니다. 저 또한 오늘 송민준 가수를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송민준 가수가 이제 스타 전화데이트 코너를 시작하게 되는데 조금 재밌는 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송민준 가수가 현재 본인의 타이틀곡이 없어요. 타이틀곡이 없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떻습니까? 제 마음대로죠. 송민준 가수의 노래가 없다면 송민준 가수가 불렀던 잘 불렀던 또 본인이 원하는 노래를 들려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송민준 가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음반을 준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곡이 나왔을 때는 또 저희가 그 노래를 많이 PR해드리고 홍보해드리면서 불러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송민준 가수를 많이 많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들어보시란 마음으로 송민준이 불렀던 노래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유의 노래를 불렀어요. 잠자는 공주 들어볼게요. 세상이 미워졌나요? 잘 어울린다. 누군가 잊혀야만 하나? 날마다 쓰러지고 또다시 일어서지만 달라진 건 없는가요? 세상길 걷다가 보면 삐돌아가는 길도 있어. 하루를 울었으면 하루는 웃어야 해요. 그래야만 견딜 수 있어. 앵두빛 크고운 투골에 살며시 키스를 해주면 그대는 나에게 하얀 미소 지을까. 그대여 어서 일어나. 차가운 가슴을 녹여요. 노래 잘하죠?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의 곁에 나있을게. 자, 지금 듣고 계신 음원은요, 우리 송민준 가수가 KNN 골든마이크에서 불렀던 영상입니다. 잠자는 공주를 불렀는데요. 신유랑은 또 다른 음색이죠. 조금 더 묵직하고 깊이 있는 창법인 것 같아요. 송민준, 잠자는 공주 계속 들어보시죠. 앵두빛 크고운 투포레 살며시 키스를 해주면 그대는 잠에서 깨어나 나에게 하얀 미소 지을까. 그대여 어서 일어나. 정말 연습을 참 많이 하는 친구다. 기억은 안 느껴져.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 곁에 나 있을게.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 곁에 나 있을게. 그대 곁에 나 있을게.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송민준 가수가 지금 본인의 음반을 아직까지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맞지만 본인의 노래 현재 없어요. 하지만 이 정도 기량과 이 정도의 창법과 실력을 가진 가수라면 우리가 미리 알고 미리를 홍보해 주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송민준 가수가 골든마이크에서 불렀던 많은 노래들 중에 본인이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길 희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는 공주를 준비해보았고 저도 들어보니까 신유의 목소리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신유는 조금 더 미성적으로 나가고요. 송민준 가수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목소리 같아요. 그리고 송민준 가수가 나이를 봤을 때 더 어리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매일 그대 가족분들하고 송민준 팬분들 아낌없이 송민준을 응원해 줄 거라 믿으면서 자 이제 스타전화 데이트는요. 순서가 초대 가수의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퀴즈를 두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퀴즈 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 초대 가수를 전화를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퀴즈 두 문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송민준 가수에 대한 퀴즈를 준비를 했어요. 문제를 맞추는 분에게는 라이브 신청권 어떠한 노래든지 제가 라이브를 할 수 있는 노래를 저기 신청하시면 코너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라이브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두 문제를 준비했기 때문에 두 분의 정답자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초대 가수는 송민준이기 때문에 송민준 관련된 문제 첫 번째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자 문제를 나가는 도중에는 정답을 올리시면은 오답 처리, 무효 처리 됩니다. 문제가 나가는 도중에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올리셔도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다 나가고 난 뒤에 여러분들 정답을 올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정답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나가볼까요? 가수 송민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1번 개그우먼 송은이와 사촌 관계이다. 2번 경기도 파주 출신의 20대 중반의 가수이다. 3번 15살 때 부상이 있기 전까지는 축구선수가 꿈이었다. 4번 취미는 당구, 볼링, 수중급의 실력을 갖고 있다. 송민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정답 올려주세요. 빗돌아가는 길도 있어. 이제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하루를 울었으면 하루는 웃어야 해요. 그래 1번, 1번, 3번, 1번, 1번, 4번,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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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번이 압도적으로 맞네요. 자,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압도적으로 1번이 맞네요. 사실 그래요. 뭐 쉽게 내야죠. 첫 번째 문제는 원래 좀 쉽게 냅니다. 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면은 나는 희망이 난 안 될 것 같아 이런 좌절감을 드릴까봐 첫 번째 문제 쉽게 드렸고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가수 송민준은 개그우먼 송은이와는 아무런 관련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답을 올려주신 분은요 장명혜님이 맞추셨네요. 장명혜님 축하드립니다. 장명혜님이 정답을 맞추셔서 코너가 끝나고 난 뒤에 장명혜님은 듣고 싶으신 노래 라이브 신청권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 이외에도 장명희님, 소리쌤님, 홍시님, 미나려님 다 맞추셨는데 가을의 남자 재훈수빠 사랑해요 소유님은 3번 그리고 바람개비 이경님 2번 태양님 4번 이렇게 오답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파주 출신의 20대 중반의 가수가 현재 맞습니다. 1996년생이고요. 그리고 8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해서 15살
거의 한 8년 정도를 축구를 했었는데 부상 때문에 축구 선수의 꿈을 접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당구 잘 친대요. 250을 치고 볼링 180 에브리지 잘 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송님 제가 먼저 올라갔어요 라고 소리쌤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럴 때 제가 딱 한마디 드립니다. 나갔다 들어오시면 누가 먼저 제일 먼저 정답을 올렸는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각각 본인의 창에는 본인이 제일 먼저 올라간 걸로 보이지만 제가 창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창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금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본인이 몇 번째인지 답이 나옵니다. 소리쌤이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이벤트 퀴즈를 많이 준비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헷갈릴 때는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본인이 몇 등인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소리쌤님은 본인의 창에는 1등으로 보이시겠지만 나갔다 들어오시면 아마 장명예님이 그 위에 먼저 정답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소리쌤님. 아니요, 이거는 양보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네, 장명희님이 1등이 맞으시고 소리쌤님은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면 아 본인이 2등이구나 두 번째로 맞췄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70미니님도 제가 1등인데 하시죠.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오시면 다 본인이 몇 등인지 알게 될 겁니다.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면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각각 본인의 창에는 자기가 1등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어쨌든 장명예님이 제일 먼저 맞추셨기 때문에 정답자로 인정되고 두 번째 문제 나가봅니다. 두 번째 문제 가수 송민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2017년도 파주 시민 트로트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2번 2018년도 박달 가요제에서 인기상을 받았다. 3번 2018년도 KBS 전국노래자랑 경북 봉합편에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로 불러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4번 2019년도 골든마이크에서 우승을 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몇 번이 틀린 걸까요? 정답 올려주세요. 앵두빛 크고운 두 볼에 살며시 키스. 오, 정답과 오답이 많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정답자 오답자 다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제 창에는 제일 먼저 3번을 올려주신 분은 이순희님이십니다. 이순희님 축하드립니다. 이순희님. 자, 이순희님이 두 번째 정답자가 되셨어요. 이순희님. 자, 지금도 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내가 1등 같은데 제가 제일 먼저 맞췄어요 하는 분들은요. 창을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이게 순간적인 오류 때문에 본인이 몇 등이라는 게 정확하게 판명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순희님이 제일 먼저 맞추신 거 맞아요. 혹시나 못 믿으신 분들은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면 확인이 됩니다. 자, 뭐 그 밖에도 홍시님, 뭐 여운님 다 맞추셨는데 원현님은 2번 하셔가지고 틀렸고요. 박수현님은 4번 하셔서 틀렸고 뭐 등등등 뭐 네 정답자가 일단 많네요. 뭐 1번 하신 분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송민준 가수는요. 2017년도 파주 시민 트로트 가요제에서 대상 받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박달 가요제에서 작년이죠. 작년 박달 가요제에서 인기상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2019년도 올해 골든마이크에서 우승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3번이 왜 틀렸느냐? 2018년도 KBS 전국노래자랑 경북 봉합편에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부른 거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는 불렀지만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송민중 군을 전화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자, 전화 연결할 텐데 여러분, 뭐 항상 그래 왔듯이 전화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 아낌없는 박수와 환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리얼 방송이기 때문에 송민준 가수가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나 밤에 피곤해서 못 받겠다. 나는 매일 그대 TV 전화 통화 따위는 하지 않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도 떨립니다. 전화 통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해보는 거죠, 뭐. 했다가 안 받으면 할 수 없지만, 맞죠? 자, 그러면 준비를 해놓고 전화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송민준 전화 통화 연결되면 안 받을 리가 없나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뭐 리얼이니까.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갑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일 그대 TV의 가수 정일송이라고 합니다. 네, 선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은 누구신가요? 저는 송민준입니다. 송민준?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송민준 가수가 전화 연결이 됐네요. 박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도 네. 좋다는 얘기 많이 듣죠? 예전엔 못 들었었는데요. 네. 요즘 조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왜 요즘 듣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알 것 같은데. 생각은 뭐. 네. 요즘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제가. 아. 네. 그 겸손하신데 성숙해진 부분도 있겠지만. 네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송민준 가수의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인기가 올라가서 알아보는 분이 많은 거예요. 네. 감사드립니다, 진짜.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인기가 많아졌다기보다 네. 좋아해 주셔서 모든 게 좋게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실력도 있고 인품도 좋고 이제 뜨는 일만 남았는데 자 네. 제대로 우리 정일송의 매일 그대 TV 시청이나 그 청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유튜브 영상 항상 올라올 때마다 네. 찾아보고 있어요. 오, 그럼 매일 그대 네. TV도 혹시 보셨나요? 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스타 전화 데이트 코너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수빈이 누나 나왔을 때부터 네네네. 네,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아, 강수빈 네. 가수가 나온 지도 꽤 됐는데요? 네, 뭐 다은이 형, 뭐 재하 형 네네.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많이 챙겨봤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야, 네네. 그럼 우리 매일 그대 TV의 또 애청자도 되네요, 우리 송민준 군이. 아이고, 칭찬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1회 때부터 봤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1회 때는 박상철부터 시작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런데 박상철 중요하지 않아요. 송민준이 더 중요해. 박상철은 이미 출연하고 갔거든. 그런데 제가 사실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네네. 제가 임영웅 가수를 통화를 하고요. 네네. 임영웅 가수가 우리 송민준 가수를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송민준 가수를 찾아보고 확인하다 보니 네네. 괜히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저도 선배님을 사실 이렇게 전화 통화해 보고 이야기해 보는 건 처음인데요. 그죠? 네, 선배님이 되게 저한테는 익숙하신 분이에요, 사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저녁 프로 때부터 제가 그랬거든요. 네네. 송민준 가수랑 저랑은 에피소드가 있고 어떤 특별한 뭔가 인연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되게 궁금해하신 분이 많으세요. 아, 네네. 우리 오늘 그거 하나하나 다 풀어보면서 자 네네. 오늘은 이 스타전화 데이트는 주인공이 우리 송민준 가수예요. 네. 뭐 방송 시간은 원래 예정이 우리가 11시부터 1시까지인데 네네. 할 얘기가 많으면 2시, 3시까지 해도 돼요. 밤을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실 지금 네네. 보면 우리 송민준 가수의 팬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또 네. 매일 그대 가족분들의 우리 애청자분들도 송민준 가수에 굉장히 많이 기대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좀 다 풀어보면서 저도 많이 궁금해요, 송민준 가수가.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사실 보통 가수분들 출연하시게 되면 활동곡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먼저 물어보는데. 네네. 지금 음반이 안 나왔죠? 네, 지금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음반은 안 나왔는데 지금 이제 어느 단계입니까? 곡 초이스라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초이스는 끝나서 연습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뭐 등등 다양한 단계가 있는데. 네네. 지금 송민준 후배님은 음반 발매에 대한 어느 과정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곡에 대해서 네. 저에 대한 확신은 좀 서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사실 제가 골든마이크에서 우승을 했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한 조금 뭔가 의견이 서로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죠. 지금 그 의견을 조금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 말인즉슨 네네. 지금 골든마이크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국민이 그 KNN, KNN의 방송국 측과 네네. 또 거기에 심사 선배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죠? 네네네. 그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음반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다양한 곡을 들어보고 또 송민준 군에 어울리는 곡도 지금 계속 제안을 할 것이고 그런 단계군요, 지금 그러면. 네네, 지금 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단계고. 송민준 후배는 지금 그러면 마음에 드는 곡은 있는가요? 네, 제가 하고 싶은 곡도 있고요. 네. 지금 방향은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네. 거기 그 작곡가분들 뭐 가일영 추가열 가수도 있고 저 굉장히 친 분이 다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 훌륭한 작곡가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좋은 작품을 받고 이 정도 실력과 나이와 또 외모와 다 갖춰진 가수라면 네. 이제 그 성공은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너무 과분한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저도 많은 후배들을 보지만 네네. 제가 임영웅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저 가수 분명히 될 거라고 제가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그때는 신종훈 대표를 만나기 전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신종훈 대표도 제가 굉장히 아끼는 동생이고 한데 이 두 사람이 합치니까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해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분 다 너무 열심히 하고 또 그렇죠. 제가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네. 용웅이도 잘하고 있고 너무 열심히 하는 후배고 신종훈 대표도 너무 괜찮은데 네네. 이 용웅이가 우리 송민준을 너무 칭찬하더란 말이죠. 네. 그럼 이걸 뭐 유유상종이라고 네네. 제가 우리 송민준 후배를 잘 몰라도 네네. 이미 임용웅 후배가 검증이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시간부로 제가 우리 송민준 후배를 되게 기뻐하려고 그럽니다. 뭐 부족하지만 응원을 계속할 거고 자 이제부터 네네. 그러면 우리 하나씩 풀어봅시다. 네네네. 궁금한 게 제일 먼저 박달가요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네, 박달가요제. 박달가요제 2018년 저 박달가요제 설명을 좀 해줘.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작년 2018년도 이제 22회 박달가요제였고요. 네. 그때 제가 나가서 인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인기상. 네네. 인기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 관객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또 심사위원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다는 뜻인데. 사로잡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네, 항상 했었어요. 박달가요제의 그 출신의 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저는 네.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박달가요제 출신의 가수 누가 있을까요? 일단 뭐 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정일성 선배님 계시고 야, 잘 사네, 괜찮네, 그냥 좋아요. 아우 마음에 들어, 네네. 그리고 금잔디 선배님도 계시고 그렇죠. 또 지원이 선배님도 계시고 그렇죠. 또 강소리 선배님도 계시고 강소리도 알고 네. 그럼요.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뭐 다 끝났는데 왜냐면 남자 가수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나왔으니까. 네, 선배님만 계시면 뭐. 아우 좋아라. 네. 근데 그 인기상이든 대상이든 그 상은요. 네네. 그 가요제 그날의 심사위원이나 그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거고 또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인기상을 받아도 최고의 스타가 될 수 있고요. 네. 대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수 활동 안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네.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지원이. 네. 지원이도 인기상 출신입니다. 아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는 지금
아주 유명하고 잘 나가고 있는 가수죠. 네, 그렇죠. 금잔디 동상을 받았지만 정말 잘 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민준 가수는 박달가요제에서 인기상을 받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고. 아, 감사합니다. 될 거예요. 박달가요제 다 잘 될 것 같아. 박달가요제가 네. 너무 좋은 가요제이기 때문에. 네. 저도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네. 됩니다. 박달가요제가 네. 그전에는 총동호회라 가지고 모임도 계속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네. 제가 그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참여를 못했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박달가요제 출신이라는 그 긍지 자부심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네. 또 이제 두 번째 2018년도에 네. KBS 전국 노래자랑 네네네. 거기에도 저랑 인연이 있죠. 네, 제가 전국 노래자랑 이제 참가자로 나갔을 때 네. 선배님께서 초대 가수로 오셨었어요. 제가 의상도 정확히 기억하고 파란색 맞아요, 맞아요. 제가 파란색 의상 입었죠. 네. 네, 그때 바람개비를 밑에서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와, 너무 이쁘다. 우리 멜 그대 가족 여러분, 나 송민준 사랑하려고 합니다. 너무. 아, 왜냐하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네네. 제가 그때 송민준 군을 기억을 했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제가 경북 그 작년에 전국 노래자랑 출연했을 때. 네네. 경북 봉합편을 출연을 했고요. 네. 남진 선배, 뭐 정해진, 저 그리고 몇 명 이렇게 출연했죠. 그때 김혜연 누나였나? 네네. 맞죠? 그리고 네, 출연했었는데. 네. 근데 출연자 본선에 올라온 명단을 보니까 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네네. 또 제가 영웅이를 참 많이 아끼다 보니 네. 제가 그때 바로 신정훈 대표하고 말해줬어요. 제가 전화를 해줬어요. 제일 먼저. 네네. 신정훈 대표가 얘기하던가요? 그런 얘기 안 하죠. 네, 그런 말씀은 안 제가 하시죠? 그때 출연할 때 신종원 대표 영웅위의 대표인 신종원 대표 전화를 해가지고 네. 신 대표 지금 경북 봉화군의 전국 노래자랑 출연 내가 초대 가수로 왔는데 여기 참가자 중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부르는 친구가 나왔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되어서 영웅이와 신정훈 측에서 우리 송민준 군을 저에게 소개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아, 네네.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인연이라는 네, 게. 그렇죠. 아, 그러면 작년에 노래자랑을 나오고 난 뒤에 박달가요제 네. 그렇게 나왔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잠시 물 확인했을 때 한 세 번 정도 저를 봤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럼 한 번은 박달가요제 그래서 박달가요제 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 노래자랑에서 네. 저를 한번 봤고 두 번은 어디서 봤나요? 기억나는 그때 대로 네. 이제 탑텐 가요쇼가 네. 울산에 있을 때요. 네네네네네. 그때 영웅이 형이랑 같이 한번 갔었던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때 선배님께서 네. 승용차에서 내리셔서 네네. 예, 서로 악수하고 인사드렸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어쩐지 네. 안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안면이 있는데. 네네.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 제가 스타전화 데이트 할 때는 일일이 한 분 한 분 인사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권찬희님 메일 그대와 인사 뭐 우리 팬분들이 네. 인사를 제가 한 분 한 분 다 드리는 습관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인공이 스타전화 데이트 할 때 주인공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인사를 못 드려도 우리 또 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맞죠? 네, 그렇게 해주실 거를 믿고.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그럼 울산에서 봤고, 노래자랑에서 봤고, 한 번은 어디서 봤을까요? 한 번은 어디서 봤을까요? 일단 제가 선배님을 세 번 정도 진짜 본 기억이 있는데, 네. 선배님이 너무 잘생기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자, 이제 그럼 세 번째는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넘어가고, 왜 세 번을 물어봤냐면, 네네. 후배님이 저를 이렇게 송민준 후배가 저를 기억해 주시는 만큼 저는 요번에 영웅이를 통해서 송민준 후배를 이제 직접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네네. 제가 미력하지만 좀 네. 많이 힘이 되고 싶어서 노래면 네. 노래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좀 되어드리고 싶어서 일단 얘기를 네네. 계속 나눴는데 네네. 지금까지 스타전화 데이트에 나왔던 가수들 중에 현재 이제 좀 정말 특별한 케이스죠. 본인 활동곡이 현재 없는 가수. 네, 사실 가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도 아직 가수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가수라고 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음반이 있어야 되지만 네네. 지금 우리 송민준 군은 방송국에서 인정을 받아서 음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냥 방송국에 출연만 했다 그러면 우리는 가수라고 부르질 않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송민준 군은 가수 음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네. 시간이 언제 음반이 나온다 그 차이지 가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식적으로 우리 송민준 가수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네. 뭐 노래자랑이든 가요제든 대상을 받는다고 우리는 가수를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죠?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송민준 가수는 지금 음반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가수로 인정을 하는 거고 또 그 네. 가수로 인정했기 때문에 본인 노래는 현재 없지만 네네. 또 처음에는 노래가 없기 때문에 스타 전화 데이트에 초대하기도 사실 명분이 될지 안 될지 살짝 고민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음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네. 검증을 다 받은 가수고 훌륭한 가수고 그렇다면 우리 매일 그대 가족분들이 정말 마음 한 분이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거든요. 네네. 분명히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오히려 음반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주실 거란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송민준 후배님을 모셨던 거고 또 우리 매일 그대 가족분들 또 우리 송민준을 아껴주시는 팬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음반은 지금 준비 중이니까 음반이 나오기 무섭게 저를 포함한 매일 그대 가족분들 송민준의 팬분들 모든 분들이 응원을 해드릴 거예요.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송민준 가수는요 네. 어떤 가수가 되고 싶습니까? 항상 뭐 다짐하고 어디서도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받잖아요. 네. 분들이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은 변함없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변함없는 가수. 네. 사실 이게 노래를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제 스스로 저도 모르게 변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노래뿐만이 아니라 뭐 어떠한 운동을 했든 뭐가 됐든 그래서 변하지 않고 꾸준히 좋은 음악 하는 가수가 되는 게 네, 제 목표인 것 같아요. 변함없는 가수. 그 네. 말도 짧지만 굉장히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고 네. 그 말 한마디에도 송민준 가수의 다짐,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원래부터 이 트로트 가수를 데뷔하고 싶었나요? 아니면 다른 장르라든지 어떤 특별한 뭐 더 원하는 장르 쪽이 있었나요? 음악을 좋아하긴 했었는데요. 네. 사실 트로트 장르를 하기 시작한 지는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 4년. 네. 네, 그 전까지는 뭐 현대 음악, 지금의 뭐 인디 음악이라고 하는 음악들을 네네네. 좋아하고 했었는데요. 네. 이제 트로트를 듣다 보니까 이제 가사가 너무 와닿는 가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어디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가고 뭐 어디서 노래를 해도 네. 항상 노래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었거든요. 왜? 왜요? 트로트를 하고 나서부터는 네. 진짜 노래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거기에 대한 흥미가 더해지고 네. 또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송민준 가수님 후배를 딱 봤을 때 네. 이미지만 봤을 때는요 네네. 그냥 아이돌이에요. 키도 크고 키도 크고 아주 그 소녀 팬들이 막 설레어하는 그런 이미지에 네. 아주 뭐 몸매 관계도 잘했고 네. 누가 보더라도 아이돌인데 노래 부르는 영상을 보니까 네. 무슨 데뷔한 뭐 20년 이상 된 아주 중견 트로트 가수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노래 가사풀이라든지 감정 표현을 그렇게 잘하는지. 네. 그 원래 그렇게 그쪽 트로트가 재능이 있었나 보네요, 그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저도 모르는 감정들이 나오구나 막 그런 걸 보니까. 네,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참 제가 노래를 하고 사실 제가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는요. 네. 정말 무슨 생각으로 노래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순간에 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네. 무대에서 내려오면 내가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했을까. 이랬던 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뭐 천상 가수네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 생각에 네. 공감을 하는 게 네네. 가수든 연기자든 네.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그게 연출이잖아요. 꾸미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물론 그것도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네. 지금 우리 송민준 가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렇게 아직까지 많지 않고 젊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지금 따져보면은 아직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도 벌써 무대에 올라가서 이 무대를 즐긴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 누가 가르쳐주거나 어떤 새로 트레이닝을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데 네네. 정말 타고난 가수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감사합니다. 트로트를 선택한 거는 네. 정말 저거 제가 볼 때도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왜냐하면 네. 요즘 네. 그 영화도 신의 한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아이돌에는 물론 네네. 우리 송민준 가수도 정말 뛰어나고 아이돌 외모의 키와 다 갖춰 있지만 네네. 또 아이돌로 기준을 봤을 때는 또 그 비슷한 또래나 비슷한 스펙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트로트를 보니까 없어. 트로트에 우리 송민준 가수의 스펙하고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한 명 정도, 임영웅 정도. 아니 좀 두 사람 느낌도 비슷해요. 키도 좀 비슷하고 이미지도 네. 목소리 톤도 좀 비슷하고 네네. 그런데 분명히 또 임영웅과는 분명히 또 색깔의 차이가 있더라고 들어보니까. 네네. 그래서 뭐 정말 비교한다면 임영웅 아니면 조금 더 앞서가면은 뭔지 뭐 정일송 뭐 선배님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부끄럽네요. 슬그머니 제가 묻어가려고. 아니 그래서 뭐 임영웅이나 뭐 정일송 정도 아니면은 뭐 이제 우리 송민준 가수는 정말 트로트를 선택한 건 지금 나이에 지금의 감성에 지금의 창법과 감정으로 해서 시작한 거는 정말 잘한 겁니다. 그 잘한 부분은요 본인만 봤을 때도 잘한 거지만 대한민국 트로트 가요계에 봤을 때도 잘한 거예요. 네. 맞아요. 정말 이렇게 본인이 잘 맞고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현재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뭐 음반이 있고 없고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송민준 가수는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획을 그을 수 있는 많은 가능성과 그리고 역량을 가진 그런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많이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지금 사는 지역은 서울인가요? 네, 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고 네, 지금 네. 소속사 여부도 여쭤봐도 되나요? 소속사는 있나요? 이게 골든마이크에서 1등을 해서요. 네네. 지금 윤수일 선생님 회사에 1년 6개월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윤수일? 네네. 거기에 장보윤이도 있는데? 사실 한 번도 지금 뵌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알고 있죠? 장보윤 가수가. 네, 알고 있습니다. 보윤이는 저하고 가요 무대를 몇 번 같이 했기 때문에. 네네. 그 친구도 노래 정말 잘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왜 하냐면 윤술 선배님이 네네. 노래 못하면 소속사 안 받아들여요. 정말 대한민국의 또 윤수일 선배님은 전설이죠. 그분은 또 그분 나름의 전설이기 때문에. 네네. 야, 그러면 정말 최고의 소속사와 네. 또 최고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고. 네. 오, 너무너무너무 지금, 야,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저희 네네. 회사 또 우리 임영웅 회사 뭐 그쪽 뭐 다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네네. 결국 활동하다 보면요 네네. 가수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도 뭉치지만 또 소속사 대표님이나 관계자분들 매니저분들도 네네. 친한 분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박나인, 막 박상철, 박구윤, 그 박진복 대표님하고 그쪽에하고 또 다 친하게 네네네. 지내거든, 다 친하거든요. 네네네. 한 식구처럼 지냅니다.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식구가 이제 뭐 우리 임영웅하고 이제 우리 물고기 뮤직의 신종훈 네네네. 대표가 있고 이제 슬그머니 이제 윤수일 선배님의 사랑과 함께. 네.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축하드리고 네네네. 어쩌면 지금까지 노력 여부로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고생도 많이 했을 거고요. 네네. 지금의 마음으로
꾸준히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면은 반드시 잘 될 거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일단 본인 노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네. 네, 지금 원래는 이제 노래 이야기도 좀 많이 하는데 네네. 지금 많은 곡들을 지금 초이스 중이라시니까 어떤 노래를 설명해 달라 말은 못 하겠고요. 네네. 그러면 본인이 즐겨 부르는 노래나 네. 잘하는 노래를 우리 스타 전화 데이트 코너가 있어요. 네네. 무반 아시죠? 무반주로. 네, 무반주 라이브. 아, 그죠. 누구도 이건 박상철도 네. 박구윤도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코너인데 네네. 제가 리버브는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1절을 부르셔도 되고 2절을 부르셔도 되고 한 소절을 부르셔도 되고 우리 송민중 군 마음대로 불러도 되는데 네.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지만 귀띔해 주세요. 제가 네. 지금 현재 가장 제 마음속에 와 있는 노래고요. 네네. 지금 현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노래가 아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가장 음원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노래예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은 기성곡이 네. 아니라 지금 우리 송민중 군이 발표할 네. 수 있는 노래를 지금 불러주신다는 거죠? 네네. 와. 제가 골든마이크 최종 결승전에서 불렀었거든요. 오, 그래요? 네네. 네. 기대가 됩니다. 노래 제목은 뭔가요? 추가열 선생님 작사 작곡 노래고요. 네. 추억 속의 여자라는 곡입니다. 아, 추억 속의 여자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억 속의 여자를 그러면 좀 의미를 담아서 네. 1절을 한번 완곡을 다 불러줄 수 있습니까? 아, 네, 당연하죠. 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음반이 나오지 않은 곡인데 추억 속의 여자 추가열 형님이 추가열 가수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고 네. 와, 우리가 지금 무반주로 음반도 안 나왔는데 들어볼 수 있는 영광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리버브를 넣어드릴 테니까 추억 속의 여자 한번 우리 송민중 군의 생 라이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리버브 넣어드렸습니다. 와, 지금 무반주로 불렀는데 네. 오, 이게 지금 무반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벌써 전주와 간주와 이 느낌이 다 나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래를 또 들으면서 살짝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네. 이 노래에 대한 굉장히 담백하네요, 노래가. 노래 부르는 창법이 꾸밀려고 일부러 막 억지로 막 바이브레이션을 넣는다든지 막 감정을 과하게 넣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굉장히 담담하게 읊듯이 편안하게 부르는 네. 정말 잘합니다. 오, 저 정말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거는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열린 귀가 많기 때문에 정말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송민준 후배님의 팬들분들이 다 귀가 열려 계실 텐데 네.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기준이 네. 고음을 잘하고 저음을 잘하고 절대음을 잡고 바이브레이션을 규칙적으로 잘 넣는 게 잘하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기계가 제일 잘하죠. 쫙 명령 내린 대로 그럼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네. 인간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우리 송민중 군의 노래를 들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눈이 스르르 감기면서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부르지? 저 정말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네.
제가 보는 제가 만약에 노래자랑 저도 노래자랑이라든지 크고 작은 노래자랑 심사 같은 것도 보잖아요. 네네네. 저 대상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저 대상 드려요. 진짜. 감사합니다. 어 KNN의 그 골든 마이크가 대상이 그냥 우승이 그냥 우승이 아니네요. 들어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 진짜 잘했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노래를 편안하고 본인이 진짜 여유롭게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래,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한 뭐 저는 비교될 수 없는 훌륭한 대단한 분들이 다 옆에 계시기 때문에 다 지도해 주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소화해낼 수 있고 없거나 그 가수의 역량이거든요. 네네. 어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송민준 후배의 생라이브를 듣고 나니까 네네.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와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하고 지금 이 노래가 나올지 지금 어떤 노래 나올지 확실히 확정되진 않았다고 했지만 네네네네. 어떤 노래가 나오더라도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그 CD 나오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CD 사겠습니다. 제가 100장이라도 들고 가겠습니다. 네. 100장까지는 못 사고 한 장만 사. 정말 괜찮네요. 역시 그 진짜 뭐 제가 한자는 잘 모르지만 유유상종이라고 영웅이 임영웅 가수가 참 그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듯이 송민준 가수의 멘트 이야기하는 거 노래 부르는 거 들어보니까 참 느낌이 좋아요. 어쩌면 앞으로 대한민국 이 트로트계에 이끌어갈 젊은 피로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 그리고 앞으로 활동하면서 우리가 자주 보면서 스타전화 데이트를 계기로 돈독하고 더 믿음을 갖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당연하죠. 너무 영광이죠. 송민준 가수는 유튜브 채널이 있지요? 네,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멜그대 가족분들이 지금 방금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송민준 가수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 이름이 뭐죠? 그냥 송민준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냥 채널 검색에 송민준을 하게 되면 우리 송민준 가수의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멜그대 가족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송민준 가수의 채널에 구독, 좋아요, 또 영상에는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알람 설정은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또 모니터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웅이도 그렇고 송민준 가수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자주 보면서 서로 밀어주고 응원해주는 게 정말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 송민준 가수 저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팬카페도 소개해주세요. 팬카페도 그럼 소개 좀 해주시죠. 팬카페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다음 카페 검색창이에요. 다음 검색창. 네, 송민준이라고 치시면 네. 제 거 팬카페 딱 하나밖에 안 뜹니다. 아하. 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팬카페 검색에 송민준 이렇게 세 이름 석자만 검색을 하시면 카페가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팬카페도 여러분들 가입하시고 또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멜그대 가족 한 분 초나이님께서 방송 시간은 언제 해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은 하고 계신가요? 안 하시나요? 실시간은 안 하고 있고요. 안 하시고 네 제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조금 노래하고 싶어서 네 영상을 한 달에 하나 정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심혈을 기울인다는 뜻이죠. 심혈을 기울여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해드리면 유튜브 채널이든 다음이든 송민준을 검색하시면 유튜브 채널도 있고 다음 팬카페도 나오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우리 멜그대TV처럼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현재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커버송이라든지 영상을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멜그대 가족분들 벌써 뭐 우리 멜그대 가족분들 구독하고 왔어요 뭐 등등등 다 글이 흘러 계신데 어쨌든 우리 송민준 가수가 잘 되도록 제가 응원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또 그 다음 코너로 가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 우리 멜그대 TV 스타 전화데이 때 출연했던 가수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정 스케줄이 맞을 때 저희 실시간 스트리밍 이렇게 2시간 생방송을 하는데
일정이 맞으면 초대 가수로 초대 제가 모시면 출연하실 의사는 혹시 있나요? 고민도 안 하고 당연히 달려가야죠. 그래요? 윤수일 선배님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형님께서 네. 하시는 방송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송민준 가수 그런 마음이라면 저도 기쁜 마음으로 나중에 꼭 조율해서 부를 거고, 그리고 장보연도 부르고, 근데 다 부르고 싶은 분들이 다인데 한 가지 그 해결해야 될게 있어요. 박상철 가수가 출연을 해야 돼요. 아니, 이분이 이 양반이 7월 달부터 출연해가지고 스타전화데이트 이후에 무조건 출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박상철 가수 출연하고 난 뒤에 나머지 가수분들 한 분씩 출연을 시키겠다 했는데 박상철 가수가 너무 바빠. 아직까지도 바빠. 그래서 11월 달까지 왔는데 박상철 가수를 한번 초대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동안 스타전화데이트 때 출연했던 분들을 한분한분저 연결해가지고 일정을 맞추면은 모실 거니까 그때 꼭 기회가 되면 우리 송민준 가수를 제가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응해주세요, 그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 요번에 우리 임영웅 가수가 송민준 가수를 지명해서 초대를 했듯이 다음 주. 자,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초대해야 될 가수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스타전화데이트에 출연하는 가수가 그 다음 주 가수를 지명을 하는 거라서 요거 리얼이거든요, 리얼. 리얼이어서 잠깐만, 지금 사랑의 최고님이 박상철님 언제 나오는 거야? 크크크 이러시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7월 달부터 근데 수시로 통화 나는데 요즘 10월 가수들이 특히나 10월 달, 11월 달까지 정말 바빠요. 9월, 10월, 11월이 정말 바쁘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송민준 가수도 바쁜데도 어쨌든 다음 일정을 맞춰서 꼭 출연을 하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다시 이어가면 다음 주에 모셔볼 가수는 우리 송민준 가수님이 말씀 주시는 분을 제가 모실 건데, 이름을 바로 말씀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힌트를 좀 주실 겁니까?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 자, 그러면 제가 20곡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참고로, 남자 가수가 오면은 우리 멜그대아 TV 시청자분들이 좋아하고요. 여자 가수분을 이야기하면 제가 좋아해요. 자, 누구에게 더 기쁨을 주고 싶습니까?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너무 중요하지만, 네. 지금 영웅이 형 다음으로 제가 또 남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 다음 분은 여자로 제가, 여자 그래요? 가수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송민준 가수님, 우리 매일 봅시다. 아, 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여자 가수란 뜻이네요. 그럼 여자 가수면 뭐 물론 이제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데 또 우리는 뭐 나이 뭐 연령대 그 뭐지 또뭐 뭐지 여러 가지를 따지지 않는데 이분은 우리 송민준 가수의 나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많으신가요? 적으신가요? 또래신가요? 아, 궁금해진다. 요 질문까지만 할게요. 승민이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남승민 나왔죠. 네. 서영이 누나도 나왔었고, 네네네, 그쵸. 그래서 연령대가 너무 네. 낮은 거 아닐까 아, 생각에 네. 이제 더제 높아지나요? 또래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저보다 살짝 많습니다. 그러면은 살짝이라는 것은 혹시 20대라는 뜻인데? 20대 오! 여자 가수분입니다. 20대 여자 가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퀴즈 한번 해봅시다. 자, 갑자기 만들어낸 퀴즈. 자, 우리 지금 우리 송민준 가수님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제가, 송민준 군이 아까 불렀던 잠자는 공주 노래 조금 틀어드릴 테니까. 자, 송민준 군이 말할 여자 가수는 누구일까요? 이름을 올려주세요. 한번 맞춰봅시다. 맞추는 분께 라이브 신청권 드립니다. 송민준 군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 송민준 군이 이야기한 여자 가수는 누구일까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는 라이브 신청권 드립니다. 아무나 찍어봐. 20대 여자 가수래. 진달래, 곽지은, 요요미, 이현주, 오호. 곽지은, 요요미가 벌써 나오네. 오. 진달래, 곽지은, 정미애. 오, 개나리? 개나리 또 뭐야?
야, 재밌네. 요 막간을 이용한 퀴즈. 자, 지금 네. 우리 보기에는요. 네네. 진달래가 지금 몇 번 나왔고. 네. 곽지은 가수가 몇 번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정미애 나왔고 구수경, 네. 이현주, 요요미 등등이 나왔는데 네네. 혹시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 오! 정답이 있대! 오, 그럼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춘 분께 라이브 신청 올 텐데 지금 그러면 다시 곽지은, 요요미, 이현주, 정미애, 진달래 이렇게 있는데 자, 이번에는 제가 궁금해서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초대할 가수분은 네. 누굽니까? 밝혀주시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요요미 누나를 초대하겠습니다. 요요미! 우! 요요미! 야, 요요미! 그러면은 야! 제일 먼저 요요미를 정답을 맞추신 분은요. 보겠습니다. 소리쌤님 곽지은 사랑의 최고 사랑의 최고님이 요요미. 와! 사랑의 최고님 맞추셨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최고님이 또 임영웅의 또 팬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네네. 오, 마음속으로 다 하시는가 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스타 전화데이트 초대 가수는 요요미로 결정이 났습니다. 야, 요요미. 요요미 가수랑 혹시 그럼 얘기가 다 됐나요? 네, 제가 아까 전화 통화를 해서요. 네. 혹시 이렇게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어요. 아,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그랬어요. 네네. 오, 기뻐라. 아유, 요요미 이뻐라. 요요미도 이쁘고 다 어떻게 다 이쁜 후배들만 많은지. 어쨌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은 네네. 이제 송민준 군은 이제 매일 그대야 TV 시청자분들과 네네. 그리고 또 송민준 군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모든 팬들에게 이제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를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 노래 한 곡을 더 들려드릴 텐데. 네네. 저는 아까 추억 속의 여자를 그 골든 마이크 출연했던 그 음악과 함께 했던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네네. 그걸 들려드리는 게 좋겠죠? 네, 아무래도 아까는 네. 무반주였고요. 네. 반주가 있는 음악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인사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추억 속 여자를 제가 들려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끝인사와 함께 활동계획 말씀해 주시고 전화를 끊게 되면 이제 그 요요미의 전화번호를 저에게 네네. 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계획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매일 그대와 TV 시청자 여러분 정일성 선배님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저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하지 않는 가수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항상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따뜻한 옷 꼭 챙겨 입으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목과 몸은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따뜻하게 이번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도 따뜻하고 팬을 위하는 마음 가득한 우리 송민준 앞으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자, 그동안 전화데이트 감사드리고요, 송민준 군. 네네. 자, 우리는 송민준의 추억 속 여자 들으면서 오늘의 스타 전화데이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민준 가수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민준 추억 속의 여자. 빗소리에 떠오르는 아직도 못 잊은 사람 와우 잘한다 추억 먹고 오늘도 나만 바라본다네 이제 그만 잊어야지 다짐하면서 눈에 밟혀 무너질 때면 또
추억 속의 그 여자. 자,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송민준 가수가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추억 속의 여자. 노래 너무 좋다, 그죠? 이제 그만 잊어야지 다짐하면서 눈의 발뼈 무너질 때면 떠오르는 사람. 이 노래 끝나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도 나갈 건데. 모처럼 내일도 못 잊을 추억 속의 그 여자. 추억 속의 그 여자. 자, 송민준. 오늘의 스타자나데이트의 주인공은 송민준 가수였습니다. 송민준 가수와 함께했던 거의 1시간 가까이의 시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자, 이제 지난주 출연했던 임영웅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지난주 출연했던 윤희의 나 혼자 산다 노래 두 곡을 들으면서 2부 코너로 넘어갈 텐데, 앞서 송민준 가수의 퀴즈 두 문제를 맞추신 장명혜님과 그리고 이순희님, 그리고 조금 전에 깜짝 문제에 맞추셨던 사랑이 최고님 세 분은 라이브 신청권을 획득하셨기 때문에 라이브로 듣고 싶으신 노래나 듣고 싶으신 노래가 있으시면 이 노래 두 곡 나가는 사이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로 해드리거나 라이브가 안 될 시에는 음원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혜님, 이순희님, 그리고 사랑의 최고님 세 분만 일단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한 두 곡 정도 올려주십시오. 두 곡 중에 가능한 노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타 전화 데이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